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20대, 30대에 그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중이 2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. 뭐 아무래도 최근 확실히 시장 안에서는 시장 금리도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지난해부터 2030 세대에 대한 그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매입 비중이 상당 부분 지냈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관련돼서 실거래가라든지 또는 호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지역별로는 뭐 30%다, 40%다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22%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결국은 20대, 30대들이 주택이 단순히 대출만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까지 가격선이 상당 부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일정하게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실제 수요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런 거래량들이 최근 들어서 1,000건 이상으로 다소 아직 부족한 부분이긴 해도 심리가 일정 부분 개선이 되고 뭐 여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수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매수 심리도 2030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2030 세대들의 매입 비중 어느 정도 높아졌냐면 전월 대비했을 때 큰 폭은 아니고요. 한 2% 정도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. 한국부동산원에서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월 20대 이하와 30대들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비중이 31.96%, 그러니까 한 32% 정도가 되는데 30%를 넘어선 거죠. 그 전월 대비했을 때는 그 전월에는 29.85% 정도 되니까 30%가 가지고 오는 이 수치가 나름의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사실 30%가 넘은 것은 2021년 1월이거든요. 그러니까 2년 1개월 만에 30%를 넘어섰으니까 정말 이런 그 비중 자체가 정말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20대, 30대들에 대한 그 아파트들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 굉장히 뜨거웠던 그 시기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소위 말하는 그 패닉 바잉이 있었었잖아요. 그때 당시 2020년 12월에 34% 정도가 했었었는데 지금 뭐 정부에 대한 그 대출에 대한 규제 또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27에서 한 8%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. 거기에다가 시장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던 그런 과정 안에 있었습니다. 근데 지난해 말부터 보면은 15억을 초과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선제적으로 좀 허용을 했죠.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뭐 소득하고 좀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그 DSR이라고 그러죠. 이런 DSR 같은 경우가 적용이 좀 되지 않는 9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5억 원에 또 연 4% 정도의 고정금리로 빌려줄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신설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? 뭐 문턱을 좀 낮췄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. 왜냐면은 뭐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는 주택 그 규제 지역하고는 전혀 뭐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죠. LTV를 80%까지도 허용을 했었었고요. 또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그 생애 최초나 신혼 디딤돌 구입자금 같은 경우도 각각 뭐 2억 5천이었는데 3억까지 또는 2억 7천에서는 4억 원까지 상향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금 조달하는 데 좀 유리한 그런 환경을 구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2030 세대들이 그러면서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지역별로 좀 살펴보니까 10월 26% 정도까지 떨어졌던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가 34.7%로 올라오기는 했는데
이 지역들 보면은 뭐 구별로 보면은 강서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강서구가 54.7%니까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 정도로 있다라고 보여지죠.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. 결국은 시장 안에서 2030 세대들이 바라보는 시장이 높은 고가의 주택보다는 본인 현실에 맞는 특히나 또 알뜰하고 또 보금자리로는 활용할 수 있는 이 지역들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주택금융공사 HF가 되겠죠. 전국의 주택구입 물량지수가 47지수가 나왔습니다. 퍼센트가 집계가 됐는데 이게 전년 했을 때는 44.6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2.4% 정도가 올랐긴 해도 여전히 50을 하회하는 그런 수치입니다.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그 물량이 상당 부분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이게 주택 구입 물량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주택 구입 능력을 측정을 하는 그 지수인데요.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의 수를 그 비율로 0부터 100까지 나눈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뭐 50 밑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런 주택의 물량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.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살 수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건데 여전히 이 수치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지수 자체가 뭐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뭐 부동산의 아파트 심리 또 통계청에 대한 뭐 가구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산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수가 참 놀라운 그 수치인데 지난해 서울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3입니다. 3. 그러니까 본인의 중위소득 가구가 순자산하고 뭐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 게 100채 중에 3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특히나 서울의 물량 지수 같은 경우 2012년도를 보면은 그래도 32.5 정도 돼서 30을 넘었던 숫자인데 30에서 뒤에 0을 하나 잘라버린 그 3밖에 되지 않았고요. 2016년이 20.2, 그 다음에 2017년이 16.5, 그 다음에 2018년이 12.8, 2019년이 13.6, 계속적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020년에는 6.2, 2021년에는 2.7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만큼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환경인데 그래도 지금 뭐 대출을 활용을 할 수 있고 주택 가격이 좀 조정받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그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은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주택 가격 좀 떨어졌죠.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정점 찍고 나서 뭐 하락세긴 해도 역시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높은 수준이긴 하거든요. 뭐 내림세는 좀 나오긴 했습니다.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82.4니까 뭐 3분기 대비했을 때는 7.9% 정도 떨어졌어요. 그 전에 89.3이었으니까. 뭐 지금 그 예전에 그 최고 기록들을 보면은 89.3까지도 올랐던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게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중간가구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한을 부담을 내는 그 지수인데 여전히 뭐 지수가 낮을수록 이 부담이 완화가 되는 건데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역시 뭐 주택 가격이 아무리 이렇게 2030 세대들이 꾸준하게 집을 사주려고 한다라면은 이 부담 지수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여야지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상당 부분 소진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지수를 다양하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 안에 집값이 좀 구성이 되어 있다. 그러니까 이런 구성 자체가 뭐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했고 또 시장에 있는 금리가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매입을 했고 또 9억 이하의 주택들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절반 이상 정도가 거래가 됐다라는 거는 역시나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이 9억보다는 밑으로 하회해줘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거래를 좀 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라든지 거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2030 세대들의 25개월 만에 반등한 이 거래량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
그래도 시장에 대한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된다면 이런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. 역시나 지금 소진된 그 상황 안에서는 조금 더 시장을 관찰을 해보고 지역별로 세분화하면서 내 집 마련 또는 투자의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일정 부분 좀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시장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